좋은 여자예요. 여러 가지로 다 좋아. 무뚝뚝하지만 짧은 한마디에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리고 그런 글을 지극정성으로 살피는 여자. 그야말로 함부로 애틋하게. 오늘은 시련을 함께 극복해 더욱 견고한 김이라, 김수연 부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극중 부부에서 드라마처럼 실제 부부가 된 두 사람. 영화 보르네오에서 돌아온 덕파리에서 연을 맺어 40년 넘는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연애할 때는 정말 이 시간도 잘 지키고 하여튼 뭐 약속을 잘 지켰어요. 원래 그런데.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여느 커플들처럼 초반에는 불같은 사랑을 했다는 두 사람. 심지어 김이라 씨는 지금 아내와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생 최대 결심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이제 반대하면 이 영화를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보겠다고. 그랬잖아, 아빠. 그때는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랬다고 그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연애 당시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김이라 씨인데요.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수영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낚시해준다고 처음 이렇게 잡아올린 게 아주 요만한 보거, 볼록한 게 그게 이제 기억나고. 보거만 보면은 그 생각이 나요. 결혼과 동시에 배우 생활을 과감히 그만둔 아내 김수연 씨. 그 뒤에는 남다른 속사정이 있었다고 하죠. 촬영하러 저희가 해남에 제가 갔는데 우리 아이가 전화해서 엄마 언제 와? 그러고 계속 이거 전화 안 끊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이 작품으로 끝하고 제가 전혀 안 하겠다. 다소 무뚝뚝하고 거친 남자 김이라 씨. 의외의 반전 매력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도 망설이면 안 돼. 한 점도 높은 데서도 자신 있게 뛰어내렸고 그 불 속에도 내가 자신 있게 들어갔다 나왔다 했고. 액션 영화에서는 매서운 주먹 맛을 보여줬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을 위해 야무진 손맛을 보여준다는 김이라 씨. 신혼 초에는 제사 음식도 직접 다 만들었다고 하죠. 요리 잘해요. 자기가 배우가 안 됐으면 지금 아마 요리사가 됐을 거라고 할 정도로. 우리 요리 대회도 나갔었어요. KBS에서 하는. 나는 궁중 요리를 잘해. 참모가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 위에서 그 양반이 참모로 들어왔는데 그 양반이 누구냐면 궁에서 음식하던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고 자랐는데 그걸 못 만들어. 아이고 참. 또 지금도 식당에 가면은 이 음식 만드시는 분이 주방장이 어디 어, 어디 부의 사람인지 그걸 알아요. 서울 사람이다, 전라도 사람이다 뭐 이렇게. 그건 충청도냐, 경상도냐 다 맛이 다르거든. 근엄하고 거친 외모와 달리 야무지게 요리 잘하는 남자 김이라 씨. 남편으로서 몇 점일지 궁금한데요. 남편으로서는 20점. 불행한 여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내 옆에 있어. 오죽하면 동네에서 다 불행하다고. 어이구. 그래. 오죽하면 내 핸드폰에는 우리 귀염둥이 이렇게 돼 있잖아. 미운 사람. 그런데 그때가 미운 놈이라고 적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침이 많았어도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해진 김이라, 김수연 부부.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병원만 자주 왔다 갔다 했어도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 저는 정말 불사신인 줄 알았어요. 반면 충무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독한 주당이기도 했는데요. 술자리에서 소주 한 짝은 뭐 기본이었다고 하네요. 남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 한 번 앉아 먹으면 소주 한 300병씩 먹어. 300병에서 3박. 한 2, 3일 정도는 그렇게 막 밤새고도 마시고.
결국 몸에 적신호가 오게 되고 2000년 길거리에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당시 아내와 자식들은 미국에 있던 상황. 했는데 이제 전화하니까 전화가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병원에 있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나왔지. 깜짝 놀랐죠.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 아내 김수연 씨. 그 후 20년간 꾸준히 김일아 씨 곁을 지키며 손과 발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 병 환자가 원래 막 성질을 많이 내요. 그리고 음식이 옛날 음식이 아니고 전혀 바뀌어가지고 아이들 같은 음식. 그리고 성격도 아이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싸움 한 건 싸움도 아니에요. 성격이 아주 막 순간순간 변하고 폭발적이고. 예, 그러면 막 너무 속상하고. 오죽하면 제가 귀가 안 들렸다니까. 양쪽 귀가 다 전혀 막 똑소리도 안 나고. 아이들. 가서도 뭐 옛날에 벌써 갔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할 수가 없고 딸아이도 내가 오죽하면 아무래도 아빠하고 오래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아이가 무릎을 꿇고 엄마, 아빠 한 번만 더 용서해주면 안 돼.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그 말에 제가 못했어요. 아내의 지극정성인 노력 덕분에 다리가 조금 불편한 것 빼고는 거의 몸을 회복한 김일아 씨.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컸다고 합니다.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말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아마도 내가 이대로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이 아빠가 이렇게 그냥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저도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그래 어느 정도 건강해서 작품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맞는 작품들 있잖아요. 꼭 해서 일어나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어나야지만 이 모든 게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힘든 투병 생활 중에도 영화 복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그를 꿋꿋이 버틸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병쟁이가 돼서 다시는 촬영도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 그림 고사지는데 카메라를 보고 내가 무지하게 울었어. 이렇게 이런 카메라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영화를 하는구나. 그리고 영화 시를 통해 윤정희 씨와의 파격적인 연기에도 도전하게 되는데요. 내가 해볼 만한 역할이더라고. 그런 역할을 안 한다는 건 참. 김일아 씨는 이 영화를 통해 무려 20년 만에 대종상영화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또 상준되니까 또 얼마나 좋았겠어. 다 마찬가지지. 그거예요. 내가 상도 많이 탔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그것도 늙어서 그걸 타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그래서 그런지 난 별로 늙지도 않아. 이상해. 그의 배우로서의 인생은 아내 김수연 씨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죠. 영화 배우로 연기로 봐서는 저는 한 95점. 김일아 씨는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 스타일. 아내가 서운하다 싶을 정도로 툭 내던지지만 마음 한편에는 누구보다 고마움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데요. 경상도 여자한테 강원도 남자는 말을 잘 안 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말도 안 하고 고맙단 소리도 안 하고 잘 안 해. 그걸 뭐하래. 그런 건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뭘 물어봐. 가만히 날 보고 느끼시면 돼. 숱한 고비와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여기에 세월의 덮개까지 쌓여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두 사람. 그냥 직업처럼 언제나 눈 뜨면 옆에 있고
언제나 내 앞에서 이렇게 멀리 보지 않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고, 더 이상 뭐 바랄 수도 없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끄떡없을 것 같은 김이라 김수연 부부. 그런 거 한 번 얘기를 하면 안 변해. 난 당연하지. 이 사람은 그런 건 뭘 물어봐. 내가 생각해봐야 돼. 더 잘해주지. 그 약속 꼭 지키길 바라고요. 모쪼록 별탈 없이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